안녕하세요. 또리사랑입니다. 제가 오늘 모란장에 나왔습니다. 모란장에 이렇게 야생화도 많이 팔고, 모란장 끝쪽으로 오면은 이렇게 야생화도 많이 팔고 또 다육이들도 많이 파는 매장이 이렇게 몰려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요 모란장에서 영상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도자기 이렇게 다육이 화분들도 많이 파시고 또 이렇게 부자재들도 거름, 뭐 마사, 이렇게 화분, 다육이 화분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면 여기서 야생화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말발돌이 꽃이 아주 하얗게 예쁘게 폈네요. 이런 말발돌이 꽃도 있고요. 이런 아이는 물살이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야생화 물살이, 이런 아이도 꽃이 이렇게 예쁘게 피네요. 아, 요 아이는 자기약 같아요. 자기약. 자기약도 이렇게 아주 화분에 이렇게 하나씩 자기약도 파시네요. 네, 요 아이는 찔레 장미라고 하는 아이인데요. 아주 장미꽃이 너무 예쁘죠. 근데 요 아이는 이렇게 이제 소형으로 이렇게 미니 장미 같아요. 미니 장미. 이렇게 빨간 포트에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요런 아이는 5,000원 합니다. 찔레 장미 5,000원이요. 요런 매발톱 같은 아이들도 있네요. 이렇게 매발톱, 이렇게 보라색도 있고 이렇게 빨간색도 있고, 아유 이쁘네요. 이렇게 매발톱 요런 아이도 3,000원 합니다. 네, 요 아이는 초화회라고 하는 아이인데요. 초화화 이런 아이 3,000원 합니다. 이런 아이도 꼭 저기 채성화 그런 거 닮은 것 같아요. 이런 아이도 3,000원 하고요. 이 아이는 페랭이. 페랭이가 좀 꽃잎이 굉장히 조그만 아이 같아요. 이런 아이는 페랭이, 이 아이도 3,000원 하고요. 이 아이는 금화. 금화 이런 아이는 5,000원 합니다. 이렇게 야생화들은 계속 꽃이 피고 지고 하니까 이렇게 사다 키우시면 굉장히 예쁘죠. 이 아이는 펜스테몬 야생화라고 하는데요. 이 아이는 어릴 때 화단에서 많이 보던 아이 같아요. 아, 물망초가 이렇게 생겼네요. 아, 꽃이. 아, 너무 예쁩니다. 물망초. 이런 아이도 한 포트에 3,000원 합니다. 물망초 3,000원 하고요. 이 아이는 장백페랭이라고 합니다. 장백페랭이라고 하는데요. 이 아이도 3,000원이네요. 장백페랭이 3,000원이요. 네, 이 아이는 휴케라라고 하는 아이인데요. 휴케라. 이런 아이도 한 포트에 3,000원 합니다. 포트는 요 빨간 포트. 그런 포트인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휴케라 이런 아이도 한 포트에 3,000원이네요. 네, 이 아이는 뱀무라고 합니다. 뱀무. 뱀무라고 하는 아이인데 이 아이 꽃이 굉장히 예쁘네요. 이렇게 뱀무 이런 아이도 한 포트에 3,000원 하고요. 네, 이 아이는 라벤더. 라벤더 아주 이 아이 키우면 굉장히 향기가 좋죠. 네, 이런 아이도 한 포트에 3,000원 합니다. 라벤더 3,000원이요. 여기는 안개꽃인데요. 안개꽃이 이렇게 분홍색도 있습니다. 저는 안개꽃이 하얀색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분홍색 안개꽃도 있네요. 아우, 굉장히 예쁘네요. 네, 이렇게 안개꽃 이런 아이도 한 포트에 3,000원 하는데요. 이렇게 하얀 안개꽃도 있고 분홍 안개꽃도 있습니다. 아, 너무 예쁘죠. 네, 이 아이는 노벨리아. 노벨리아라고 하는 아이인데요. 이 아이는 계속 꽃이 피고 지고 한다고 합니다. 노벨리아. 아주 색감도 이쁘고 너무 예쁘죠. 이런 아이도 한 포트에 3,000원 합니다. 노벨리아 3,000원이요. 네, 이 아이는 세잎 꽁해비름. 꽁해비름. 이 아이는 지금 사서 키우시면 가을에 정말 꽃이 굉장히 예뻐요. 요 아이도 합식해서 몇 포트 합식해서 이렇게 키워서 가을에 꽃을 보면 정말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요 아이 세잎 꽁해비름 한 포트에 3,000원 합니다. 네, 요 아이는 비덴사라고 하는 아이인데요. 비덴사.
아, 꽃이 너무 예쁘죠? 아, 너무 예뻐요. 비덴살, 요런 아이는 한 포트에 3,000원 합니다. 비덴사 3,000원이요. 아, 굉장히 요 상호가 굉장히 멋있습니다. 묘목 같은 남자, 야생화를 닮은 여자. 네, 요 가게로 오시면 이렇게 싸게 파세요. 네, 요 아이는 버베나라고 하는 아이인데요. 아, 색깔이 꽃이 너무 예뻐요. 버베나. 이런 아이도 있고요. 이렇게 눈꽃이라는 요 아이는 아 정말 눈꽃같이 예쁘네요. 이렇게 이런 아이도 3,000원 합니다. 눈꽃 3,000원이요. 이런 아이는 흔히 길에서 많이 보는 아이죠. 그래도 길에 많이들 이런 건 아이는 있어. 네, 요 아이는 만데빌라라고 하는데요. 꽃이 이렇게 나팔꽃같이 생겼습니다. 아 굉장히 예쁘네요. 네, 이런 아이도 한 포트에 3,000원 합니다. 포트는 이렇게 빨간 포트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아주 꽃송이가 많이 이렇게 잡혀 있네요. 네, 이렇게 만데빌라 이런 아이는 3,000원이요. 네, 이 아이는 일일초라고 하는데요. 아, 꽃이 안 예쁜 꽃이 없지만 정말 꽃이 예쁘네요. 이런 아이는 잎이 봉선화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이런 아이 1일초, 이런 아이도 3,000원 합니다. 네, 요 아이는 백일홍인데요. 우리 어려서 많이 보고 자란 아이죠, 요 아이는. 백일홍, 요런 아이는 2,000원 합니다. 백일홍, 2,000원이요. 네, 요 아이는 워터코인. 워터코인 요 아이는 물꽂이도 잘 되고, 흙에도 잘 자라고, 또 수경재배도 잘 되는 아이 같아요, 요 아이는. 개울 같은 데 보면 많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워터코인 이런 아이도 있고요. 네, 이 아이는 데모르라고 하는 아이인데요. 데모르 이렇게 아주 색깔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얀색, 빨간색 아주 너무 이쁘죠, 이렇게 색감이. 네, 이런 아이도 있습니다. 네, 이 아이는 페랭이 같은데요. 페랭이 아주 색감이 너무 예쁘죠. 이런 페랭이 이런 아이도 있고요. 네, 이 아이는 치자인데요. 치자나무. 치자나무 아주 옆으로 이렇게 지나가도 향기가 너무 좋아요. 이 치자꽃은. 우리 어릴 때는 이렇게 치자들이 필수적으로 집안에서 이렇게 기르고는 했었는데요. 치자를 뭐 부침개 같은 거 할 때 그런데 넣어서 색깔 내고 이런 데 치자를 많이 썼었는데 아유 치자나무 굉장히 향기가 좋습니다. 이런 아이도 있고요. 네, 이 아이는 카랑코에. 카랑코에인데요. 카랑코에도 이렇게 색감이 여러 가지 색깔이 있어요. 아유, 너무 예쁘죠. 이런 아이도 집에서 키우면 계속 이렇게 꽃을 피면서 아주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카랑코에 이런 아이도. 이 아이는 칼란디바. 칼란디바라는 아이인데요. 카랑코에하고는 또 좀 틀린가 봐요. 이 아이는 겹으로 이렇게 꽃이 폈네요. 네, 이런 아이는 칼란디바 이런 아이도 3,000원 하고요. 또 이런 카랑코에 이런 아이도 3,000원 합니다. 네, 이 아이는 바질이라고 하는 아이인데요. 이거는 맛있는 바질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먹는 건가 봐요. 파스타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쓰는 아이라고 하는데요. 요 아이는 3,000원 합니다. 바질 3,000원이요. 아, 요 아이가 은숙이군요. 요 아이. 이렇게 은 색깔 이렇게 나면서 한란하게 이렇게 예쁘던데 요 아이가 은숙. 은숙이네요. 예, 요런 아이도 있고요. 이렇게 로즈마리 요런 아이도 있고 이렇게 수레국화. 수레국화 요런 아이도 있습니다. 이 아이는 활련인데요. 이런 아이는 어릴 때 많이 보고 자란 아이인데 아 활련도 있고 여기 채성화도 있습니다. 네, 이런 아이도 있고요. 이렇게 나무 종류도 많이 파시는 것 같아요. 나무 종류도 다 골고루 다 있네요. 이렇게 이런 아이는 대추나무네요. 이런 아이도 있네요.
이런 아이는 대충 금방 열리겠어요. 이렇게 소나무도 있고. 네, 이 아이는 블루베리네요. 블루베리 나무가, 블루베리가 이렇게 열렸어요. 이런 아이 사다가 심으면 올 가을에 블루베리 잘 쓰시겠네요. 네, 이렇게 장미 같은 아이들도, 예쁘네요. 장미, 이런 아이도 있고요. 이렇게 소나무 같은 아이들도 파는데, 이런 아이들은 분재하냐고 사가시는 것 같아요. 소나무도 팔고, 이런 모과 나무도 있습니다. 모과, 이런 나무도 있고요. 이런 병꽃. 야생화를 살리는 여자, 이런 가게에서 지금 영상 찍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